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재능입니다. 네, 오늘 5월 7일 저의 생일입니다. 예. 아, 네, 이렇게 많이 축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생일이신 분다 축하드립니다. 흔하지 않은 인연이에요. 아, 네, 저 오늘 미역국 먹었어요. 미역국. 그 원래 좋아하진 않은데, 미역국을 오랜만에 먹었는데, 남기지 않은 거다 먹었습니다. 뒤에 붙어 있는 사진들이요. 아, 맞아요. 멤버들이 이제 어제 딱 자정이 되기 때부터 이제 먹으려고 하더라고요. 하나씩 설명을 해드리자면, 아마 지윤이 형이 이제 맨 왼쪽 요거랑 요 사진을 하나 더 있었는데 세 가지로 아 하나가 그거구나 유독 그 친했던 지윤과의 담. 아, 내장식이나 준비해준 우리 지윤이 형 너무 감사합니다. 일단 맨 왼쪽 사진 언제 찍었지 저거? 저그 정우랑 그거 해주는 날이잖아요. 정우가 팽수 메이크업 제가 이렇게 해주고. 그때 지훈이 형이 있었구나. 그때 찍힌 제 사진이고요. 그 옆에는 이제 세 번째 맞을 거예요. 챕터 3 이제 나올 때 자기 사진 찍을 때 둘이서 사진 찍었던 거고요. 이제 여기 보이시는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저 이제 배경을 보시면은 이 사진 것도 동일한데 저희 이제 음악 중심 대기실에서 대기실인가요? 복도? 복도라 해야 되나? 복도에서 찍힌 사진인 것 같은데 저때가 아마 엄청 새벽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엄청 새벽이고 저희밖에 없었고 그래서 이제 바지를 보시면은 약간 잠옷 잠옷 차림으로 출근을 해본 좀 역사적인 날이지 않나 싶습니다. 어쨌든 또 사진을 찍혔네요. 그리고 이제 또 다음 이제 정우가 찍어둔 사진 아마 데뷔 전일 거예요. 데뷔 전 자켓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루토가 올려준 사진은 저그 튀김은 그거거든요. 제주도 갔을 때 이제 수영하고 이제 물이 다 젖은 상태로 이제 모래에서 뒹굴다 보니까 그때 막 명량한 또 만들겠다고 뒹굴고 그랬어요. 그리고 아사 형이 올려준 사진은 저희 남고괴담 때 사진이고 요시 형이 올려준 사진이 아마 저게 원래 영상일 건데 제가 요시 형 작업실 막 찾아가서 무작정 기타 치고 노래 부르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때 찍힌 사진이 있고 준규 형 올려준 사진은 다 아시다시피 마이 트레저 뮤비 현장이고요. 현석이 형이 찍어준 사진은 요번 활동이네요. 직진 때 이제 음악 중심 이제 마치고 이제 공식 셀카존에서 사진을 찍다가
또 저렇게 옆에서 방해를 하면은 이 웃음을 참을 수가 없거든요. 네. 딱 그때 찍힌 사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환이가 올려준 사진이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는데 저 의상을 언제 입었더라? 정확하게는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저때 아마 스케줄 중간에 텀이 생겼을 때 이제 막 가끔씩 정우랑 뭐 현석이 형이랑 오랜만에 노래 부르고 그러고 놀거든요. 그때 딱 정환이가 찍은 사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영이가 올려준 사진 세 가지 이게 그거일 겁니다. 제가 도영이 핸드폰으로 찍어놓은 사진인데 이거 아마 엄청 오래된 사진일 텐데 깜짝 놀랐어요. 이 사진이 있구나 싶었습니다. 아 그리고 마슈 형이 이제 올려준 영상 제가 사격하는 영상은 그거예요. 그 직진남 2 그때 저희 막 서바이벌처럼 했던 그때 이제 사격을 했었고 그럼 이제 멤버들 다 했나요? 재혁 형? 재혁 형? 재혁이 형 사진? 아니 기억이 안 나. 잠시만요. 재혁이 형 사진이 뭐였더라? 아 재혁이 형 사진 이거는 이제 아 그 뭐야 그 네이버 나오? 맞나? 맞을 거예요. 네이버 나우 최근에 직진하고 유 무대가 나왔었잖아요. 그때 리허설 때 찍힌 사진입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거 멘트를 진짜 다 읽었는데 다들 진짜 편하게 막 써주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서도 엄청 웃었습니다. 아 도영이 멘트 진짜 어 네 맞아요. 저 얘기했습니다. 마시오 영상 사격 직진남 페스티벌 2 그때 거기서 이제 오늘의 TMI. 오늘의 TMI는요 제가 오늘 하루를 시작한 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는데 TMI? 미역국을 먹었고요 조기도 먹었고요 그리고 오늘인 거잖아요? 오늘 TMI 저 오늘 딱 자정 넘어서 부터 운동을 했거든요 한 2시간 정도 요즘 이제 운동하는 거 좋아해가지고 운동 좀 하고 이제 막 샌드백도 좀 치고 그러고 이제 딱 저하고 잤습니다. 완전 TMI죠. 근데 그게 재밌더라고요. 그 뭐라고 그러지? 이거 투기 종목이라 하나? 원래 되게 안 좋아한대야 되나? 관심이 없었는데 또 보다 보니까 되게 재미지더라고요. 약간 수련하는 느낌도 나고 멋있습니다. 어떤 머리색을 해보고 머리색이요? 저 머리색 근데 지금 색이 점점 더 예뻐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되게 밝은데 더 밝은 이렇게 그라데이션처럼 있으니까 약간 투게더 느낌도 나고 좋잖아요? 아 콘서트 때
불렀던 자작곡 제목이요. 그 아직 막 정해져 있지는 않은데 일단 지금 뭐 막 정해져 있지는 않은데 지금까지 가제목은 Somebody입니다. 아 멤버들 맞아요. 어제 요시형이 좀 웃겼던 게 갑자기 연락이 와가지고 생일 축하한다고 연락해 주시면서 갑자기 저보고 스튜디오에 있니요? 저는 그때 작업실에 있었는데 그래서 엥? 저 작업실인데 거짓말 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작업실인데 뭐 거짓말을 치냐고 하니까 현석이 형 방에 제가 있는 거 아니냐고 하는 거예요. 저 지금 작업실인데 하니까 지금 있는 위치에 사진을 찍어서 보내달래요 요시형이? 그래서 되게 진지한 거예요, 이 형이. 그래서 알겠다고 해서 V에서 사진 찍어서 보냈죠. 그랬더니 갑자기 뭐지? 막 이러시는 거예요. 이 형 왜 이러지? 하는데 현석이 형 방에 누가 있었대요. 분명히 봤대요. 근데 제가 아니거든요. 근데 요시 형이 이제 처음 숙소를 들어간 사람인데 분명히 아무도 없을 텐데 사람이 있으니까 혼자 막 이제 무서웠던 거죠. 그래서 제가 더 무섭게 하려고 귀신 본 거라고 말씀을 들었고 끝까지 부정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요시 형 어제 귀신 봤습니다. 어제 새해도 요시 형 귀신 봤어요. 야야 하지 마 막 이러던데. 야야 아니야 무서워 하지 마. 아 맞아. 그리고 도영이 또 연락 줬는데 아 현석이 형도 주고 다 멤버들 다 연락해 줬는데 제가 도영이가 또 연락처 저장이 안 돼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점이 저한테 형 생일 축하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일단 아는 척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 정우야 생일 축하해 아 고마워 막 이랬거든요. 아 정우구나 했는데 에? 아 어? 약간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 도영이네 했더니 막 끝까지 아니라고 하는데 말투가 누가 봐도 김도영인 거예요. 막 제가 누구게요? 막 이러는 거 궁금하면 500원? 막 이러는 거 보니까 아 도영이구나 해가지고 왜 저장이 안 돼 있지? 맞아요. 아이코 선배님들 컴백한 거 짱 멋있었습니다. 노래 다 너무 좋아해요. 요즘 무슨 노래 듣냐고 요즘 무슨 노래 듣는지 저도 까먹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제 플레이리스트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요즘 뭐 듣지? 아이코 선배님들 곡 갑자기 꽂혀가지고 마룬5 완전 옛날 노래들 다시 듣고 뭐 듣더라. 프랭크 오션 엄청 많이 듣고 켄드릭 라마 노래도 듣습니다. 장기하 선생님 앨범 완전 좋아하거든요. 장기하 선생님 앨범 이제 셔플로 넘기다 나오면 오우! 이러면서 들어요. 이번 앨범 다 너무 좋은데 그거 뭐더라 지금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자꾸만 뭘 그렇게 하려고 그래. 되게 좋고요. 그거 완전 좋아. 그러게 왜 그랬어.
그러게 왜 그랬을 때 대화. 완전 재밌습니다. 재미난 게 뭐가 있을까요? 목걸이가 뭐야? 목걸이구나. 이렇게 두 개입니다. 예쁘죠? 일본에 와본 적 있습니까? 아, 제가 일본을 아직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아마 어렸을 때는 완전 애기 때 그 기억이 안 나는 그때는 해외여행을 많이 다녔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사진으로 남아있는 게 몇 개 있거든요. 태국도 갔었고 중국도 갔었나? 꽤 다녔던 것 같은데 제가 기억이 하나도 안 나가지고. 제가 기억이 나는 해외여행은 하와이 때고요. 그 이후로부터는 해외여행은 안 가봤던 것 같아요. 일본도 안 가봤어요. 이제 또 가게 되니까 완전 기대되고 있습니다. 기대하고 있습니다. 요즘 재밌는 거 많았는데, 아, 저 요즘 작업실에서 식물 키우고 있습니다. 제가 두 친구를 키우고 있는데요. 비로야자랑 극락조를 키우고 있는데요. 이름이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키우는데,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지하고 햇빛도 잘 못 받을 수 있는데 얘네가 잘 살아갈 수 있습니까? 딱 그 물어봤는데 뭐 괜찮다는 거예요. 막 그렇게 물을 계속 막 줘야 되는 친구들도 아니고 좀 환경만 괜찮으면 알아서 잘 큰다 하셔가지고. 오, 근데 이미 애가 좀 키가 되더라고요. 그 극락조 친구가 한 1.6m 정도 나올 거고, 비로야자 친구가 한 1.4m 정도 나오는데, 제가 얘네 크면 얼마까지 크냐 하니까 대충 천장에 안 닿을 정도까지는 큰다고. 아무래도 약간 좀 잘 크는 친구들이 다 하셔가지고 알겠습니다 하고 제가 딱 데려왔거든요. 그래서 찾아봤거든요. 제가 어떻게 하면 얘네가 더 잘할까 찾아봤는데, 비로야자라는 친구가 적어도 8m에서 15m까지 자란다고 나와있어가지고 지금 1.4m인데 심지어 옆으로 막 이렇게 퍼지더라고요. 제가 지금 심지어 이렇게 묶어놨어요. 좀 뒤로 자라라고. 8m에서 15m면은 한강에 나야 되나 생각도 하고 있고. 근데 애들이 지금 햇빛을 못 봐서 너무 좀 시들시들해지고 있어가지고 좀 햇빛도 보게 해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확실히 이제 식물을 두니까 분위기도 살고, 제가 또 챙기는 게 있다 보니까 제 스스로도 뭔가 즐겁고 그렇더라고요. 공차 최애 메뉴?
와 이름이 기억이 안 난다. 그거 뭐였더라? 그 어쨌든 녹차 들어간 건데 제주 말차 뭔가 초코나무 뭐 그건가? 제주 초코나무 초록나무숲 밀크티 그런 거였는데 아무튼 초코랑 녹차 제주 그린 밀크티 입니다. 아, 제가 다 헷갈려가지고. 베스킨라빈스에는 또 그거 있잖아요. 초코 초록나무 초코나무 숲 있어가지고 헷갈렸나 봐. 작업실 꾸미고 공개할 때쯤에 4m 된다고요? 아니 제가 작업실을 아 제가 정말 그건가 봐요. INFP의 그 P가 그거잖아요. 정말 즉흥적이고 무계획에다가 일 미루고 그런데 제가 작업실 꾸며야겠다 생각하면서 일단 바닥부터 어떻게 할까 청소는 다 했어요. 또 바닥부터 어떻게 할까, 러그는 뭘 깔아볼까, 선반은 어떤 걸 달아볼까 생각은 많은데 받은 것도 엄청 많아요. 근데 아직 주문을 하지 않았을 뿐 또 제가 또 쉽게 이렇게 질려한다 해야 되나 그런 편이어서 제가 정말 마음에 드는 되게 편안한 그 그림이 나올 때까지 좀 구상을 하고 한 번에 확 할 예정입니다. 아, 근데 그렇게 하면 제가 3m까지 자르긴 하겠네요. 죄송합니다. 포켓몬빵 저 포켓몬빵 한 번도 안 먹어봤어요. 트렌드를 앞서가는 유행을 타지 않겠다는.
맨투맨 생선 이거 먹으면 눈 좋아지는데. 그럼 또 오메가3를 안 먹어도 된다고. 고등어 먹으면 예예 예. 우 어때 어때? 난 좋아. 그지 마음에 들지. 응. 신선하긴 한데. 신선하네. 신선한. 아 근데 이게 리얼이잖아요. 아 근데 이거 진짜 10초만 잡고 있어도 그게 비린내. 어 비린내니까 너무 비린. 나 사실 갖고 오면서 마음이 좋지 않았어. 어. 아니 뭐 형 갖고 가실래요? 나 다섯만 있어서 하나씩 나눠 드리게요. 그러니까. 와! 우와! 아, 저거 들어와. 저거 들어와. 전 세계에 팀버튼 전시 갔다 왔거든. 아, 진짜로? 어. 근데 지금 가지 마. 사람 너무 많아. 팀버튼 전시회가 있어? 어. 오늘 했어. 갔는데 진심 나랑 현석이 오늘 이렇게 왔어. 그림 하나 보고 강명북로야. 아, 3시간 아, 저녁 시간. 3시간 지나서 또 이렇게 한 번. 다음 거 넘어가는데 아 진짜 많아. 에이 형이 근데 시간이 없어. 이게 그거잖아요. 그거 크리스마스 안무. 크리스마스 안무. 맞아. 스컬? 팀 버튼의 크리스마스 안무. 팀 버튼? 금홍. 야 형 이거 검은 색깔이랑 해놨어. 아 진짜? 나 두 개 사서 이거는 너 준 거고. 모임 이거? 이게 피규어. 아, 피규어. 진짜? 근데 이번에 팀 버튼 전시회 피규어들이 다 퀄리티가 괜찮아. 열었는데 막 멸치나고 이러지. 아 까비. 나를 요새 퀄리티가 좋아서 그거야. 아. 좀 가격대 좀 있더라고. 어, 나도 내 거 하자. 표정이랑 갈아낄 수 있어. 우와, 대박이다. 대박이지. 오, 이거 함부로 잃어버린다. 이거 아마 액션 피규어일 거야. 어, 액션 피규어. 에이, 미안해. 내 것도 안 아까웠는데. 나도. 오! 그 팀 버튼 전시에 뭐 있어? 가비손. 가비손도 있고. 배트맨 옛날 그거. 옛날 90년대 때 배트맨 그 지금 벌처이신 분이 배트맨 했을 때. 그 배트맨이랑 그 코끼리 거 그 강아지가 아그 트라켄 트라켄이 어 맞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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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그거 진짜 스파리였나 뭐 그거랑 어 유령신부랑 유령신부 근데 유령신부보다는 초콜릿 공장 많이 나와. 초콜릿 공장 첼리 버튼 그거 있잖아요. 그거 뭐야 대학교 때인가 무슨 데뷔작 애니메이션 만드지 그거 봤는데 대박인데 오늘 다 봐야 그 재밌어 몰라 너 그런 것까지 안 나왔던 것 같아. 그냥 진짜 유명한 것들? 야, 우리가 지나쳤을 수도 있어. 정신없어가지고. 어, 잘 못 봤어. 사람 너무 많아. 아 맞아. 그 미공개작도 그만하자. 아 이거 어, 전시회 스포구나. 아 이게 전시회 보구나. 좋다. 냄새나? 어? 좋은 냄새나? 어 좋은 냄새. 짜기 전. 아 나 케이크에 손 좀 담그고 있어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케이크에 손 좀 담궈. 손 좀 씻어 케이크에. 안 입구나? 그래서 나 망원시장에서 받아올 때 이렇게 받았어. 감사합니다. 이렇게 미쳤다. 난 절대 안 받아. 그래서 아 예담이 생선 뭐 줄지 고민했는데 아 너무 좋아하겠지 이런 생각하면서. 너 또 뭐야? 너무 아예 우울했다. 와 아, 너무 고맙다 진짜. 너무 뿌듯해. 아 너 강혁이 아니라 박민식이라고 예. Yeah. 아 뭐야 나 강혁인 줄 알았어. 안녕하세요. 예담이가 이거 신발 산 거 가지고 사진 찍어 주더니 칭찬해 줘요. 칭찬해 줘요. 컨펌 받았어. 좋아. 아 생선이 어떤 의미냐면요. 이제 생일 선물을 줄여 가지고 네. 생선 이렇게 부르거든요. 한국에서 진짜 생선을 사온 거예요. 네. 그냥 이상한 이런 거 보시면 됩니다. 그냥 정상. 박지훈 했다. 네, 그냥 뭐 와 예. 박지훈 했다. 아, 얘 뭐지? 이라고 생각하면 그냥 뭐 그렇게 생각 안 해도 돼. 요즘 또 그거 있나? 가볼 만한데 전시회? 어. 아, 근데 계속 여는 건 많은데 이번에는 이제 팀버튼이 완전 그거였어서 우리. 와. DDP도 몰랐어. 나 솔직히 못 들었지. 종로가는 많아. 나 그거 뭐지? 이재승 작가님이라고 그림. 약간 애니메이션 아트 비슷하게 그리신 분. 근데 그냥 네가 현대미술관에 가거나 그냥 가면은 볼 게 없어. 그냥 가. 그 그림 보여줄게. 그냥 내가 갔다 왔거든. 목요일인가? 어린이날 때 갔다 왔다. 어린이날 때 혼자 갔다 왔는데. 어떤 식으로 그리냐면 이거 이런 식으로. 아, 알 것 같아요. 알지. 그래서 이거 작게 해가지고 작게 하고 있어서 가서 바로 보고 왔지. 한 20분이면 다 봐. 20, 30분이면은 종로 그냥 다 봐. 그 보면서 그냥 오 이런 게 있구나 종로구 체부동 우와 이런 데 보면 가이
딴 거 많더라. 종로 가면 일단 볼 게 많아. 종로. 우리가 오랜만에 가서. 서울 지리 잘 모르잖아요. 응? 넌 마포 지리만 알잖아. 마포 지리. 넌 마포 지리만 알잖아. 저는 아직도 그 마포 위치는 알거든요. 근데 마포 안에 뭐 모인지도 몰라. 마포 안에 엄청 크잖아. 어. 그냥 마포 살아도 이렇게 막 그렇게 그게 그런 거야. 망원도 마포구 아니야? 어. 망원. 상암도 마포구. 합정도 마포 아니야? 어, 합정. 여기 지금 여기잖아. 여기 지금 마포잖아. 마포잖아. 어. 어디까지 마포지? 엄청 저희 상암 저 끝까지가 마포구. 현성도까지 마포 쪽이 마포구청 아니? 어, 거기가 마포구청이야. 맞아. 대흥까지 마포 아니야? 거의 한 걸? 아닌가? 공덕까지 마포인가? 아현? 아현까지 마포인가? 아현도 마포일걸? 아현도 마포인가? 모르겠다. 아, 재현. 마포 그거 했었는데 어릴 때 그 새우젓 축제. 어. 그거 했었는데. 새우젓? 이게 새우젓 축제. 서울에서 그런 새우젓 축제 같은 건데. 응, 여기 한강 그거 거였을 걸? 원래 되게 유명한 거. 마포 나루 뭐 해가지고. 야, 먹어보자. 분위기도 좋은데 축제 좀 하지. 이런 이런 분위기는. 새우젓 축제. 난 몰라요. 이나 우리가 또 다시 시작했던 사랑한다 그지네 I'm in love again. 딩딩딩딩. 뭐 왜 이렇게 갑자기 정적이 왔어? 그랬어? 브리핑했어? 브리핑했어? 먼저 시작해놓고 하면 매면 좋았어. 사진 어제 보면서. 아 그래? 이렇게 새로 쳐면서 방금 멘트 보면서 이거 손잡았어. 와, 이 진짜 뭔지 알아 이거? 이 사진? 그거 은중 어, 그 사랑해인가? 은땐데 완전 새벽에 우리 반 뭐냐면 이 사진이 뭐냐면 약간 예전에 제정신이 아니어 보이잖아. 제정신 아닌 거 맞고 그때 우리가 뭐였지? 뭐 산옥하는데 네. 시작이 우리가 5시까지 헤매를 끝냈어야 됐나? 어, 우리밖에 없었어. 우리밖에, 우리밖에 없었어. 일단 음악 중심의 첫 출근자가 우리였을 텐데 근데 이제 이때 우리가 잠을 거의 잠이라는 개념을 없지 없었었잖아. 그냥 네. 하라면 했잖아. 그냥 잠옷 입고 갔잖아요. 진짜 잠옷이잖아 이거. 그래서 여기 옆에 사진 크롭돼 있는데 크롭된 거 밑에 누구 있는 줄 알아? 누구? 재혁이. 아, 재혁이 밑에 소파에서 우리 이때 사진 그거 있어요. 세 명이서 머리 맞대고 다리 맞대고 해가지고 아 그게 이때야? 이렇게 잔 거. 이때 정말 힘들었을 텐데 뭐 한 시간씩 하고 그때 사랑해인 거야? 사랑해 소파가 좋아. 은중 소파가 좋아. 근데 은중 소파 저기는 그 복도에 있는 소파여서 누워있거나 할 수가 없어요. 원래는 아, 많은 분들이 지나가죠. 새벽이라 하는 거지. 새벽 2시에는 아무도 없었어. 아무도 없으면은 저기서 잠깐 잘 수 있어서 재밌어. 저 보면서 또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 야, 그래도 괜찮은 사진 많이 올라왔네. 네, 재밌었어요. 이 정도는 괜찮네. 은중 사진 좀 많이 올라왔네. 난 진짜 대수만 이거 말 아니고서는 절대 올릴 수 없는 사진밖에 없어. 진짜 얼굴 엄청 부러워. 나도 사실 다 간당간당했는데. 다 간당간당하지. 간당간당해. 서로 많이 봐주고 있지. 서로 봐주는 게 아니라 서로에게 도움이 되지. 팀 발전에 누가 도움. 하나 누가 한 명이 고삐를 풀면 그때부터 우리는 난리인 거야. 전쟁이 되는 거야. 김준규 그때부터 깡패가 되는 거야. 김준규는 자기가 다 올리잖아. 준규는 뭐 올렸지? 이번에 올렸구나. 아 성냥 저 괜찮네. 아 그래 나 재혁이 저런 거 올렸었어. 저런 건 괜찮네. 근데 이상하게 나온 사진이 없어. 아 뭐지 보면서 생각보다 왜 이렇게 다들 어? 그렇게 올렸지? 나도 생일 때 약간 아 근데 맞아 그거 있어. 막상 생일 때 분명 애들이 이상하게 올릴 줄 알았는데 막 괜찮은 게 올리길래 어? 아니 내가 루토한테 불안해서 루토가 엄청난 거 올릴 것 같은 거야. 내가 루토한테 하루 전날 말했지. 루토야 진짜 제발 한번 봐줘. 어차피 너 생일도 있잖아 한마디 해서 형 기대해 깃깃 두 개 와가지고 생일 때 엄청 이게 안 쫄리는 거야. 그래서 제발 했는데 맞아 다행이지. 애들이 그 선을 이제 지켜주는 거 같아 이제. 지켜줘야 해 우리 이미지야. 근데 재밌어요. 지구를 반대로 둔 산하 이런 거 올려서 봐. 난 좋아. 와? 그거 있지? 근데 언제 올라갔지? 근데 그거 올렸을걸? 어 올라 내가 올렸나? 내가 올렸나? 올렸어. 너가 올렸어. 너가 올렸어. 지구를 반대로 둔 산하 작년 그래 작년에 작년 인가요? 작년에 인가요? 작년 인가요? 지금 작년 인기가요? 아니 오타 그래? 아 인기가요? 인기가 좋지.
이제 음악 방송도 다 방청이 풀린다더라?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와! 와! 그거 우리 팀은 약간 항상 그런 타이밍이라는 게 좀 안 맞는 그룹인 것 같아. 약간. 그 뭔지 알지? 콘서트도 콘서트 끝나고 근데 오히려 좋아요. 그 약간 그 그거 있잖아. 간지러운 간지러운 느낌. 근데 그만 좀 간지러워서 계속 기대감을 가지게 하는. 아 근데 이 근데 이제는 이제는 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이제는 그쵸? 어 이제는 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참 참 그치 애들아. 아 이렇게 세심한 보면 진중해진다니까. 그러니까 세심한 이렇게 세심한 보면 갑자기 약간 알게 모르게 부정 태클을 약간 탈 것 같아. 부정 그냥 근데 부정 빨리 진다. 어? 빨리 진다고? 빨리 진다. 빨리? 내가 빨리 내려갈 수 더워. 아 진짜? 더우니까 빨리 어, 너무 더웠어. 어 왜 요즘 그렇게 습하디? 아 오늘 23도밖에 안 돼서. 23도? 응. 내 작업실이 28도던데? 에어컨? 네. 근데 얘 작업실은 잘못 들었다. 근데 에어컨 달아주시. 어 그렇다. 그럼 에어컨, 에어컨 틀면 되잖아. 근데 아직 그거 달려만 있지 켜지진 않아. 아 인테리어구나. 아 어 그렇지. 아 제가 약간 그, 오브제? 극락조 때문에 그거 샀잖아요. 아! 실내 온도계랑 습도계 그거 샀어요. 진심? 어. 와 극락조의 진심이냐. 파충률 켜라 파충률이야. 아 근데 그 습도랑 그런 거 제일. 어 나 해막 치고 싶어. 해막. 해막 어디에 키워. 내가 해막 그 식물 말고 동물도 생각을 했는데 어. 아 참아 안 될 것 같아. 그치. 아니 책임을 못 질 것 같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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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하지. 근데 근데 막 아 그러네. 차라리 지금이야 여기 있지만 이끼 키우고 막 그런 건 괜찮은데 진짜 그 그거 있잖아요 구피 열대어 아. 그것도 관리 못할 것 같아. 형 구피 트라우마 있어. 나 아 초등학교 때인가 중학교 때인가 어 형 구피 트라우마 있어. 서로 잡아먹고 막 그랬어. 어, 그 새끼를 어. 어까지. 근데 그건 뭐 자연의 그런 습성이니까. 근데 어렸을 때 너무 충격이었어. 아, 그럼 뭐 햄스터랑 비슷한 맥락이지. 햄스터도 어, 어. 비슷한 맥락이지. 극락조 열심히 키워. 극락조. 근데 식물이 괜찮은 것 같아. 양치도 시켜주고. 습도 때문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자꾸 말려들어가요. 아, 이렇게? 응. 그 내가 뽀아레 미스트 줄게. 그러면 뽀아레 해놨을 때. 촉촉해지지. 아, 그 미스트. 뽀아레 미스트 좋아요. 뿌리잖아? 극락도 이렇게 있는 거. 바로 그냥 바로 이거 나온다. 바로 그냥. 안 되는 게 안 맞아. 바로 그냥 이거. 야 앞에 보이는 게 네 작업실인 거야. 현대물은 바로 나온 거야 이제 극락도 그냥 이게. 그냥 막. 내 미스트 줄게. 갖다 줄게. 그거 흰색도 받은 거. 그 하나씩밖에 못 받지 않냐? 아, 그런 같은데. 내가 따로 공룡에다 담아서. 아니 네가 한 번씩 갔다 와서. 아니 한 번씩 가서 이렇게 꼬리 먹어. 그리고 극락조도 있나 엄동이 쓰기? 아 필요 없어. 낫지야. 바로 막 이렇게 쭉쭉 크는 거야. 몇 미터까지 끝내지? 비로야자가 8미터에서 15미터. 와. 근데 지금 1.4미터 아직. 8미터에서 15미터? 근데 아마 그게 자연에서 나는 그거일 거야. 그래? 와. 여기서 키우면은 천장 높이 맞게끔 한. 사람? 근데 애들 햇빛을 애초에 많이 못 받아서. 아 그래? 아 아쉽다. 여기 회실 3층 회실에 놔둬. 나 진짜 그렇게 해야 돼. 2층이나 사실 여기 3층 회실에 놔두면은 햇빛을 안 먹고 싶어. 먹을 수가 없는 거야. 2층에다가 두고 물만 잘 주면 애들 아 2층에도 되네. 한 진짜 7m까지 클걸? 와 아, 야 근데 천장까지 하지 않았나? 아니 6층에서 인사할 수 있어. 그니까 진짜 그니까 가끔 급하면 글로 이렇게 타고 내려. 엘리베이터 우리 정체 많이 되니까 엘리베이터가 3개밖에 없어. 그래도 알아볼 듯? 나 알아본다.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딱 달려오면 그래서 기우는 거 이렇게 그러면 잡고 쓱. 와 그럼 이렇게 탈 필요도 없네. 그냥 쓱 내려가서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포물선을 그리면서 유리창 이렇게 팡 계속 들어오는 거지. 타잔이네 타잔. 그런 느낌이지. 그런 느낌이지 극락조. 근데 왜 굳이 극락조? 몰라. 그 바로 집 앞에 있는 그거 뭐였냐? 아 화수 그거 파는데? 개까콘나무 현실판. 근데 딱 들어가니까 당황했어. 신부사로 왔다고? 얘가? 해가지고 어때? 저 그냥 지하 1층 이런 데서 지하에서 키우긴 하는데 괜찮네 하니까 어? 네 괜찮습니다. 성현 씨 아니에요? 아니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근데 이름이 혹시 뭐예요? 저 아니 극락조라는 거에서 와 합격. 뭔가 이름이 특이했구나. 극락조 파란색이야? 나 극락조도 많이 들어. 사진 있을 텐데. 그러니까 극락조 어디서 많이 들어. 근데 그 흔하게 생각하는 그 열대 나무지? 어 그거 식물. 아 근데 그게 진짜 예쁘던 것 같아. 어항에 넣어두는 거. 코치님이 보여줬는데. 아 맞아. 어항에다가 그거. 이렇게 식물 넣어두는 게 진짜 예쁜 것 같아. 그거 아니야? 나 우리 엄마가 그거 옛날에 나 어렸을 때 많이 했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생겨. 아! 알아? 어! 아! 그럼 얘가 맞았어. 얘 그냥 본질감이 있는 거 아니야? 응. 본질감이 이제 그거 베란다에 있는 거? 이거 약간 그 뭐라 해야 되지? 노란 색깔 그 영양제 받고 있는 애들.
몰라? 나 아파트 단지 내. 아니 아니 아니. 우리 집에 진짜 그런데? 아니 단지 내에 있는 나무 말하는 거 아니야? 아 진심 집에 아니, 엄마가 화분 키울 때 아마존 루트가 있잖아 집에. 우리 집은 집에 약간 그런 아마존 루트. 링거 갖고 있는 애들이 있고. 애들이 엄마가 이제 링거 맞추는 애들이 있어. 그 노란색깔 약간. 어 맞아 그런 쪽 근데 한 1년에 한 번 꼭 나올 수도 있대. 어? 잘 키우면? 어. 야 너 이거 맞춰라 엄마. 돈도 많이. 나 진짜 이 친구 볼려 그러고 있네. 안돼 진짜. 에이. 너무 시들시들해서 진짜 2층 좀 그 보내야 될 것 같아. 그니까, 그니까 잠깐 두고 다시 햇빛 좀 받아야 돼. 어, 아니 그 마시고 사진 아니 이거. 이거? 어. 지금 다 이러고 있어 애들이. 그래? 어. 아 어떡하냐? 야, 그거 맞춰 이거. 고슬이야 고슬. 이거 맞춰. 그 노란색깔. 아 근데 그걸 그러니까 애초에 그 뭐야 흙 안에 그 있는 거라요 형분이. 이렇게 아, 물 잘 주고 온도 잘 너무 춥게만 안 하면 되고. 그냥 햇빛만 오면 될 것 같은데. 어 습도를 좀 올려놔야 돼. 그 가습기 사용할 것 같아 지금. 습도계로 한 38. 아니면 테라스 그 벽 있잖아 반대쪽. 38도면 거기 녹음실 아니야 옆쪽에. 거기 어쨌든 빛은 들어오잖아 지하로. 아 그러네. 거기다 둬도 될 것 같아. 어디? 어차피 거기에 그, 풀 있다. 지하에 빛 들어오는 데가 카페처럼. 아 그 카페들이 약간 그쪽. 테라스 아, 테라스. 아, 테라스 거기도 빛이 들어오긴 하고 생각해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모님들이 대신 키워준 거 아니야. 근데 뭐 화분 잘 자라면 어떡하지? 나무 되면 어떡하지? 나무 되면 이제 화분 갈아주고 나무 산 생명을 다 키우는 거야. 와 그럼 진짜 한강에 나도 되나? 근데 그거 되면 괜찮나? 너 이름 너 누구 안 되나? 안 되지. 그 외래 종이라서 안 되나? 그렇잖아. 아 그 그거 베스도 큰잎 베스? 어 큰잎 베스도 약간 그런 것도 아니야? 포켓몬? 아니 그거 말고 베스 낙동강에 가면 뉴트리아 나 뉴트리아 베스 아 잡을 때 이렇게 잡는 게 있잖아. 아아아 까지 예담이가 요새 신문을 좋아한다. 아 맞아요. 됐습니다. 아 맞다 우리 다른 언제 나와? 다른 알아도 말해도 돼요 여기서? 아, 그렇게 난 댓글 보고 잠깐 13만 2842분의 귀를 잠깐 막아야 돼요. 맞아. 야, 우리 뭐 하고 있잖아. 근데 이 근데 이 13만 2842분이 갑자기 이렇게 동시에 이렇게 귀를 막을 확률? 절대 이 확률? 이 확률? 이 확률이 몇 퍼센트일까? 아니 진짜 동시에 이렇게 귀 막아주세요! 근데 이 확률 내가 봤을 때 그 확률이랑 안 먹어. 내가 갑자기 이렇게 집에서 자다가 에? 이렇게 집에서 이렇게 자다가 과거 생으로 돌아가가지고 아. 다시 인생을 시작하는 그런 확률과 맞먹어. 너무나 높을 것 같은데. 아, 너무나 높을 것 같은데. 아, 아 내가 오늘 그 말을 아 내가 너 오늘 처음 봤구나. 오늘 한 생각 안 봤나 그래서 내가 오늘 11시 24분에 일어났었어야 됐어. 준비해서 아. 12시에 나오려면. 근데 내가 11시 어떻게 일어나? 아침에 11시 24분에 일어났다? 근데 가야지. 잠깐 일어났을 때 여기서 더 자면 아, 나의 모든 필요가 다 날아가는 딱 그 마지노선. 그래서 내가 그 유혹을 받아들였어 몸으로. 내가 24분? 6분에서 30분 해야지 이러고 딱 누웠는데 30분이 됐어. 평행세계 빠진 거야 이제 내가. 그 유혹을 그래서 내가 이제 죽었으니 이제 거기서 갈림길이 두 개 아니잖아. 여기서 내가 정신 차리면 일어나서 약속에 갈 수 있고 여기서 내가 그냥 그대로 신경을 꺼버렸어. 그 평행세계 매트리스 평행세계 그냥 그대로 이렇게 누워버리면은 나는 이제 오늘 현석이가 밑에서 계속 기다리는 거야. 근데 내가 오늘 거기서 이렇게 있다 그래서 나가자. 어, 늦었어. 그래도 늦지. 어, 15분 늦어. 그래도 늦지. 근데 그 평행세계 빠져서 그 고민하던 시간이 내가 봤을 때 20분이 넘었던 거야. 일어나니까 54분인 거거든. 아니 진짜 눈 한번 깜빡하는데 2, 30분 지나 있어. 그래서 나는 분명히 30분에 알람 다시 맞춰놓은 게 울려서 딱 깼다? 그래서 30분에 아 어, 여기서 이제 내 갈림길이 두 개가 나왔구나 이런 생각만 하고 딱 눈을 뜬 거거든? 근데 24분이 지나있었어. 그 짧은 찰나에. 어, 그거 그거 있을 텐데 제가 꿈을 진짜 많이 꾸거든요. 나도 많이 맨날 무조건 꿈 하나씩은 꾸고 기억 난 아 얘 진짜 많이 얘 얼마 전에 너 가위만 있는 거 나 가위만 있는 거 꿈을 얘 얼마 전에 얘 완전 어젠가? 어젠가 얘 나한테 어제 카톡이 오는 거야. 형 아 얘기 되나? 얘기하면 안 되지 않을까? 근데 꿈이긴 한데 꿈이긴 한데 왜? 근데 아 근데 좀 그래 그냥 그래 좀 그래 그래 형 막 이상한 건 아닌데 이상한 건 아닌데 우리랑만 연관된 게 아니라 우리랑만 어 좀 아 오케이 오케이 막 이상하거나 절대 막 그런 건 아닌데 뭔가 오해 소질이 일으킬 수 있을까? 오해 소질이 나온다. 아 그러면 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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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근데 저 꿈을 진짜 막 괜찮지 꾸거든요. 맞아. 난 근데 그게 맞아. 어떤? 그거 대자뷰? 그 현상이 맞아. 아, 대자뷰. 꿈에서 봤던 걸 이렇게 본다. 근데 그때는 아니야. 난 그때 모르고. 꿈이 아니야. 아, 근데 그런 것도 있잖아. 내가 이걸 아 이거 대자뷰다 느끼는 게 있고. 어. 아 그 상황이 지나고 돌이켜 봤을 때 아 대자뷰구나. 기억을 잊지 않았어. 그거 있어요. 그 꿈 속에서 제가 만약 일찍 시점이면은 이렇게 보이는 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각을 실제로 똑같이 보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 어, 맞아, 맞아. 직진 비밀인데 그 대기실 그런 거 보면 이제 어. 아, 나 그때도 그랬어. 막기를 때 현인에서 라면 먹는데 어 대자뷰다 이랬었잖아 내가. 어, 맞아. 내가 그때도. 어, 근데 나도 현인에 대자뷰 있는 거 같아. 어, 나 있었어. 나 막 어색하지가 않았어. 되게 많이 온 거 같은 느낌이 좀 들어서. 근데 우리가 간 적은 없잖아. 어, 심지어 가게 차비도 우리가 그냥 먼저 가서 앉았어. 근데 그게 이때잖아 사람한테 그 능력이. 그런 거? 옛날에 우리가 찾아봤었어 연습생 때. 그래서 한참 대자뷰 얘기 엄청 할 때. 뭐 있었어. 뭐가 있어. 글이 있었어. 그래서 우리가 막 그때 봤었어. 근데 기억이 안 나. 근데 이거 너가 얘기해줬어 처음. 내가 얘기해줬다고? 어, 너가 얘기해줬어. 그래서 니만 그런 거 공부하잖아. 저 공부하죠. 근데 어 그런 거 있는 거 같아. 그 현인의 그 자리도 여기 가면 내가 아니라 그냥 우리가 먼저 가서 나도 죽었대. 저 무슨 나는 그거 오늘 아침에 샤워하면서도 그 생각해. 내가 꿈 아닌가 하면서. 얘는 항상 처음 날 이제 다음 날 만나서 아침에 인사할 때 멤버들은 다 뭐 하이 하이 하잖아. 얘는 근데 내가 뭐 꿈 줄 알아요? 이러면서 첫 인사가 항상 그거였어. 너 저기 뭐 어디 바닷가 인천 가가지고 저기 수평선에 헤엄쳐 가서 문 있는지 한번 열어봐. 아 근데 나 진짜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 같아. 어. 나 진짜 나 그래서 오늘 아침 그러니까 오늘 출근하면서도 아 나 놀이기구라도 탈까 이 생각했다니까. 놀이기구? 아 맞다. 왜냐면 사람 얼마나 내가 원래 놀이기구 못하잖아. 타면 뭔가 딱 깰 것 같은 거야. 아 그치 대박이지. 야 그 77층에서 번지점프 할 수 있는데 이거 한번 갔다 와. 나 진짜 지금 상태로만 할걸? 그러니까 근데 그 올라가 못할 것 같긴 하다. 나 그 영상 봤는데 올라가면 아 현실이네요. 현실이네요. 저거 높은 거잖아 입사길 때 그때. 와 야 77층이야 77층에서 떨어지는 동안 리버스 뭐 올릴 수 있겠다. 그니까 한 두 개 세 개 정도는 갈 수 있지. 아니 수유라면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근데 24층에서 그때 애들이랑 번지점프 떨어졌을 때 이 몸이 가잖아? 그러면 귀에 신기하다 이런 거 밖에 안 들리고 바람 소리? 어 그냥 그러고 아 이 밖에서 보면 그래 영상을 보면 근데 내가 느끼는 거는 아 죽는다 그래서 다시 올라와 우와 너무 무서워 죽었 이게 몸이 죽었다 막 느껴져 이게 약간 무슨 기분을 타고 이렇게 내려가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내 몸을 하늘 던지는 거잖아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내가 이렇게 그냥 던지는 거잖아 내 몸을 앞으로 재밌겠다 네 그 재밌을 것 같아 내가 그래서 따라간 거잖아 진짜 근데 무서운데 재밌을 것 같아 아 난 패러글라이딩 한번 보고 싶어 근데 마시오가 그런 거 안 빼잖아 원래. 응. 근데 시오가 거기서 진짜 그냥 마시오 진짜 그냥 진짜 그 제이슨 디롤로야. 시미야 진짜로. 레전드네. 사이 빼고 다 멘탈 알아서. 마시오는 어떻게 그걸 그냥 뛰었냐. 신기해. 걔들 사이 내가 봤을 때 그 감정선이 잘못 이어져 있는 게 아니야 이게. 아 어디 하나 이게 튀는 거. 아니면은 엄청난 기믹일 수 있다. 속으로 그냥 아 잡아먹혔구나. 大丈夫です。大丈夫です。 뭐 이です。 마음속에서 진짜 살살 할 때 의지가 없는. 진짜 그거 근데 그거 대단한 거임. 살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것도 대단한 거임. 걔는 그 귀신 날 때도 그냥 태어난 김에 사는. 신. 태어난 김에 사는. 그냥 뭐 태어난 김에 번지점프 뛰러간 김에 그런 느낌. 그것도 나름. 근데 번지 진짜 하라고. 한 번쯤 괜찮아. 근데 하면 얼굴 여기 실패줄 다 터져. 다 터져. 나 여기 이렇게 다 터졌었잖아. 그래서. 이렇게 재밌게 하겠다. 아니 그래서 제가 그 샌드위치고 하는 것도 요즘 그게 있는 것 같아. 그 생동감 이제 살아있으면 느끼지. 어, 좀 그런 게 필요하다. 근데 진짜 살아있으면 느끼려면은 진짜 정말 살아있으면 느끼려면은 높은 곳에서 이렇게 한번 따라가 보잖아. 그러니까 그러면 나 살아있구나. 아 이거 고소공포증이 없어도 진짜 그런 게 느껴져. 안 그러면 세수하다가 뺨 한세씩 때려. 아침 피곤할 때 하는 것처럼 텀블러 세수하면서 이렇게 이렇게 그럼 살아있을 느낌. 너 우리 얘기만 하고 있었구나. 우리 얘기만 하고 있었다 이거. 지금 카메라만 켜둔 그냥 일상이었어. 카메라만 카메라 캐라메? 캐메스? 카메라 와 카메라가 안 되네. 뭐야 카메라 너도 이거 먹힌 거야. 카메라 가끔 그럴 때 있지 않아? 카메라가 왜 카메라지 하면서
내가 그래서 옛날에 나 중학생 때 양말이 왜 양말이냐? 내가 코끼리를 못 썼어 중학생 때 갑자기 그 생각이 와가지고 코끼리를 어떻게 썼어? 끼리 코 막 꼬르륵 막 이렇게 진짜로 나 그럴 수 있어. 신기한 그런 거 그냥 반응 신기방기 꿈을 진짜 현실적이게 꾸면은 그거 느끼잖아요 막 막 이런 거. 어, 근데 실제로 꿈을 꾸는 시간이 만약에 제가 실제 지 현실에서 3분이라 그러면 꿈속에서 막 30분 이렇게 느낄 수 있잖아요. 만약에 꿈을 그걸 이제 렘 수면 상태에서는 그거잖아요. 겉에 그러니까 몸은 깨 있는 상태로 정신만 잡고 있으니까 그치. 바깥의 환경에 따라서 꿈이 바뀔 수 있다잖아요. 인셉션처럼 자고 있을 때 내가 현실을 실험해 봤거든요. 이 형은 나한테 그 뭐야 현실적 중간에 다른 브랜드에서 혼자 자고 있는 거야. 누가 봐도 렌즈맨이잖아. 근데 기르다가 소름 끼치는 소리를 계속 이렇게 들려줬다. 자고 스테레오로 그냥 갑자기 자다가 생각해봐. 실화냐? 아, 영향이 되는구나. 이 느낀 거지. 그래서 다음에 형 잘 봤어. 뭐 했냐? 저 뭐 했냐? 그래서 꿈속에서 그 약간 그 있잖아. VR 끼고 그 막 멀티버스 막 이렇게 가는 것처럼 그렇게 살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거지. 형 잘 때 담아. 그 부은 몸 마냥. 아, 나는 왜 우느냐? 나는 아, 너무 달콤한 꿈 꾸었습니다. 나는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다 볼 수 있는 거지. 난 될 수 있다 봐. 그래? 당장 지금 VR만 해도 그거 시간만 그러니까 VR에 시켜가지고 사람이 수면 상태로 들어가게 야 VR 공포 게임 그러면 실제 한 시간인데 그 꿈속에서는 막 1년이니까 그래 막 그렇게 맞아, 소통하면 되게 막은 거잖아 양주 응? 어? 아. 그것까지 한다고? 근데 배고 그 VR로 공포 게임이나 하세요 VR 공포 게임 한 번도 안 해봤어 근데 진짜 무서울 나 홍대에서 해봤거든? 어때? 아 절대 나 기절했어 진심 나 VR 롤러코스터 한번 타봤던 거 같아 근데 그러면 상당히 안 무서웠어 근데 VR 웃기잖아? 근데 공포처럼 하면은 내가 학교에 있거든? 아 화이트데이를 했었던 거 같아 와 화이트데이 미쳤다 어 경비 아저씨 막 이렇게 뛰어서 막 이렇게 와 근데 이게 진짜 진심으로 봐야 되는구나? 야! 아 이렇게 막 진짜 절규하게 돼 진짜로 아 싫어 그 경비 아저씨 막 아, 닥터 좀 무서워. 자. 닥터 스트레인지 말 많던데. 이번 거? 아마 아직 안 봤죠. 나 봤어. 우리 본인 때문에. 당일날 봤어. 본인 때문에 그런데. 당일날 봤어. 본인 이게 멀티버스였지도. 여러 차원에 열어버렸었지. 몇 개 열었어. 그 닥터 스트레인지 연기하시는 배우님이 베네딕트 컴버베치. 그거 있잖아. 그 연설 그. 스트레인지 하나하나 그거 몰라? 어? Just do it. Do it. Just do it. 지가 하는 거 그 하나 아니 그거 뭘 그냥 어디서 아니 그 연설하시는 거 그 누가 써놓은 거 대신 읽으시는데 나이키 광고 아니래 그 레전드임 아 나는 그 분만 한 줄 알지 트랜스포머 그 주스 그네트 커버매치가 영상 보여드리기 어 근데 우리 팀의 분들이 얘기하자는데 응 같이 아 나 가야 되네 아 저스트구나 이제 저스 두잇은 나이키고 너 아직 안 봤어? 안 봤어요 아, 김명사 연설 이거 요샷에 들으면 됐어 아 셜록대야? 셜록대 씨인 것 같은데 뭐 있어? 한번 봐요 와임 있는데? 애들 뭐 컴퓨터치 영상 보고 있어요 네 재밌는 거 보고 있어야 돼. That I like that. 아 케이크 안 먹고 있었네. 캐릭터? 케이크. 너의 케이크를 먹자. 소피아. That. 근데 케이크 뭐임? 이거 뭐야? 아니 이거 왜? 아니 왜 이거 왜? 이거 왜? 아니 진짜 왜? 아니 이거 아니 왜? 그 지금 봐 이거 뭐임? 이거 아니 다 알겠는데 이거 왜? 소피아. 아니 이런 게 더 구하기 어렵지 않아?
뭐야 이게? 아 왜? 귀엽다. 형! 이거 왜? 아 이거 피규어니까? 형!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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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형! 아 형! 아니 보라색이란 건가? 어린애들 거 뺏어온 거 같잖아요. 나 17분 전 간다. 왜? 자야 돼? 그... 어떻게 하지? 다음 챕터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하니 뭐... 오 초코네? 너 손이 줄줄 소리 줄까? 브이앱 딜레이 심하다. 맞아 옛날 그? 어! 예. 진짜 내가 나랑 가위바위보해서 이길 수 있겠다. 가능하지. 7 8 9 네. 이거 진짜 어린애 케이크거든. 16 17 18 아니 지금 케이크 뭐지? 20 21초? 22 아 근데 24, 현승이랑 내 거랑 24, 그거 다른 25 보니까. 아 근데 이거랑 이거랑 다른 27 28 Zoom in. 29 Zoom 30 out. 31 32 Zoom out. 34 Zoom in. 34 Zoom 아, 한 대충 한 45초 되겠다. 아 그래요? 아 이미 박수 소리 지나갔대. 아. 이 정도가 딜레이가 딜레이가 거울인가 보다. 연결이 안 돼야지. 왜 팔꿈치로 닦은? 근데 도금 이거 망설여서 안 닦인 채로 하고 좀 거 스크래치는 남는 거 아니야? 휴대폰 비싸게 줘서 샀는데 뭐? 결국 바꾼? 바꿨지. 내가 폰 바꾸면서 많은 생각들이 들었잖아요. 아 14를 기다려야 될까? 13을 사야 될까? 13을 사. 형 지금 봐봐. 근데 얼마 안 남았어. 나 오늘 아까 디디페이 사진 찍을 때 아니 근데 홀로그램 뭐 나온대며? 나와. 어, 그러니까 아이가 되네. 아이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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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닥치면 이제 미. 오늘의 스케줄 해가지고 Jarvis Friday. 근데 이거 슥슥슥슥 안녕하세요. 아 근데 쟤 나 진짜 가야 돼. 어 지훈이 다음 일정 있어요. 어 나 진짜 가야 돼. 바쁘네. 아빠 그 사실 잠깐 들렸다가 말을 해주고 갈랬는데 거의 한 시간 지난 거 아니야? 근데 나 케이크 먹으니까 생선 진짜 먹고 싶다. 가서 먹어 진짜. 내가 너 어머니한테 카톡 들어놓을게. 어머니 제가 예전에 생선 잡았잖아. 진짜 한 얘기인데 나 막 지금도 김치찌개 먹고 싶어.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해물 김치찌개 저 먼저 가보겠습니다. 그래 가라고. 아, 예. 내가 마무리할게. 어. 빨리 고등어 먹고 싶은데 진짜. 아 레전드. 아 나 당분간 생선 안 먹고 싶어. 우와 몇 시 갔다 오네? 바로 왔어. 오늘 한 5시 아 멤버들이 다 스케줄이 다 각자 있어가지고 오늘 다 못 왔어요. 공교롭게 다. 아니 이거 박준현에서 박준현처럼 된다니까? 꼭 그렇게 돼. 아 맞아요. 와 내가 챕스가 그렇게 했어. 와 봐봐. 진짜 열받는 거 아니고 열받는 거 아니고 멋있어가지고 경기 보면서 인상 깊어. 야 1차에서 예담이랑 재혁이가 저를 그렇게 놀리더라고요. 내가 졌다고 제가 얼마나 속이 상했는지. 정말 2차에서 이겼네. 근데 다시 그거잖아요. 뭐? 그 리벤지 매치잖아요 이번에. 그치 그치 세 번째. 그때 카리우스 그 어 맞아요. 그 골 그 작년인가 그때도 투노트에서 만나고. 맞아요. 축구 얘기했어요 여러분. 네 축구에 빠질 수가 없어가지고. 하, 스포일러 무슨 스포요? 또 스포일러 할게. 아 네 지금 계속 다라리 스포 해달라고 해주시고요. 다라리 얘기 엄청 많이 나와요. 다라리 스포일러? 우리 이제 스케줄로 생각하고 그거 스포일러 할게 있나? 근데 그 표지 본 그대로긴 해? 어 그냥 그 사진 그대로 올려. 그대로입니다. 막 팬분들이 이거 난고기담 2 아니야 그러셨는데 그 사진 보고 아닙니다. 어 다라리 아, 다락리. 응, 다락리. 아, 근데 그게 엄청 이뻤어요. 그 촬영장이 세트가 너무 멋있어가지고 저도 진짜 재밌어. 어, 진짜 생선 너무 냉장고 넣어야 되지 않나 이거? 널린 게 냉장고니까 사오기. 그쵸. 이거 얼려놔야 되나? 몰라.
덤보는 얼려야 되잖아. 냉동실. 응. 바로 먹어야 돼. 무섭다. 고등어도 사시미 같아요. 고등어 안 돼. 하면 할 수 있지 않아? 그치? 근데 탕? 안 없을 안 먹을 거지. 그렇지. 고등어 사시미. 아니 탕 아니 찌개 그런 국물 있는 게 더. 아 맛있겠다. 진짜 맛있겠다. 아 맞아. 홍시 선배님이랑 승관 선배님이 직진 그때 불러주셨던데. 봉 봤어요. 어 그니까. 저도 봤습니다. 어 지금 팬분들 얘기를 해주시네. 감사합니다 선배님. 자. 생선 손질하고 냉동실. 그럼 다음 선생님 생일 축하. 어디 생신이셨대요? 어 생일 축하드립니다. 20. ED. 과거형. 오케이. 띠아모. 이거 케이크. 케이크 맞죠? 초코맛? 초코맛 그 케이크 재밌다. 초코 크림 맛? 어. 아 근데 진짜 케이크 초이스 재밌다. 김치 먹고 싶다니까. 아. 아 어제 정원이랑 김치 먹었는데. 와우. 삼겹살이. 다 주부제스 집진이야. 와. 와. 와 근데 레전드. 와 그 지인들이 다 보내. 주우재님이 한 거 봤네. 와. 나 진짜 와, 일단 와, 감사합니다. 내려 나 진짜 감사합니다. 일단, 나 지금까지 본 직진이 재밌었어. 아 진짜 감사합니다. 선배님 몇 번 뵀잖아 또 방에서도. 잡힐 때는 잡히지. 신기로 같아 너. 랩 따라 가려고 하시고 막. 그러니까 일단 이게 주제님이 맞나? 그러니까 그거부터 뭐야 왜 하신 거지? 잘못인 분 아닌가? 왜 하셨지 했는데. 어, 그러니까 아니 와 난 진짜 놀랐다. 네 이런 직진. 아 이거 또 특히 우리가 막 꼬꼬무나 말씀하자 이런 데서 많이 보니까. 터키자 그래 아니. 터키자 아 진짜 재밌다. 사랑합니다 선배님. 야 요즘 볼거리도 많아요. 아 요즘 진짜 많아요. 요즘 저 지금 거의 어? 지금 한 자리에서 어? 한 4시간 동안 누워서 볼 수 있어요. 아 근데 진짜 못 태어나. 못 태어나. 그리고 진짜 알고리즘이 장난 아닌데. 와 난 알고리즘 내가 봤을 때 뭐 있다니까요. 진짜 뭐 있어요 제가 봤을 때. 되게 딱 끌려고 할 때 마지막 오늘 딱 업데이트 하는데 딱 보고 싶은 게 나와. 와우 진짜 그거는 말이 안 돼. 어허 딸이 어 토요일이구나. 토요일이었네. 어 약간 날 좀 마이마이가 뭐예요? 마이마이 때 아니 마이마이? 미우미우? 뭐지? 마이마이가 뭐예요 여러분? 저 돌자리 때 마이크 잡았어요. 대박이죠. 오 딱이네. 뭐 잡았는지 기억이 안 난다 이제. 여러분 마이마이 난 야 마이마이 휴대용 카세트? 카세트? 라면이요? 라면? 형 라면 끓여달라고. 아 저는 내가 끓일 수 있어요. 아, 아! 어? 고등어 라면? 고등어? 어? 괜찮은데요? 고등어 라면 너무 고등어 라면 개 맛있지 않나요? 괜찮아 일단. 라면 이제 고등어 넣으면? 어 예담이가 만들어주면 되게 맛있게 먹어요. 어 저는 그때 예담이랑 재혁이 만들었었는데 저는 다 먹어요. 그리고 얘는 진짜 다 먹어요. 예담이가 안 먹은 거 같으면 안 먹을 거 같으면서도 얘는 진짜 잘 먹어요. 맞아요. 어 맞아요. 아 고등어는 맛있겠네. 오케이. 자 여러분 저희가 우리 예담이 생일 VF
원래는 우리 멤버들 많이 먹자지껄 해야 되는데 그 이제 이렇게 두 명밖에 없어서 되게 좀 적응 안 되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네. 하지만 네, 재밌으셨길 바래요. 네. 중간에 저희끼리 얘기만 한 것 같긴 한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오로지 난 네? 아 형들 와 동혁이 형 머리 갑자기 완전 자르셨는데 나 음방을 봤는데 진짜 머리 갑자기 확 자르셨어. 그러니까 짧게는 아니고 딱 원래 모습 계셨잖아. 그쵸. 나 보고 깜짝 놀라 정원이랑 보다가 잘생기셨어. 아 이제 캡처 타임. 캡처 타임을 얘라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캡처 타임 어떻게 할까요? 뭐 할래? 너 뭐 하고 싶은 거 있어? 그냥 하자. 절대 예담이는 그냥 허투루 넘기는 법이 없어요. 예담이 같은 경우에는 뭐 한 번이라도 임팩트 있게 왜? 항아리 그 쓰죠? 풍선 들죠? 오늘은 순수하네. 오늘은 베이직하네. 자, 그럼 찍을게요. 하나, 둘, 셋. 두 번째. 하나, 둘, 셋. 마지막 소피아 방식. 원래 앞편을 해야 되는데. 앞에? 응. 야 앞으로? 앞으로 한 번도 안 넘어가잖아. 아 원래 한 번도 안 넘어가네. 어. 뭐 어떻게 하려나? 아 근데 딱 가면 괜찮을 듯. 이렇게. 나온다. 나오나? 보자. 됐다. 됐다. 응, 괜찮네. 됐다. 오케이. 하나, 둘, 셋. 예. 좋습니다. 아. 잘 나왔네. 잘 나왔어. 예! 좋아요. 아, 되게 조용하다. 진짜 조용하다. 좋아요. 이 야경도 예쁘네요. 여기 항상 야경 예뻐요. 한강 뷰. 그런 느낌이죠. 네, 여러분 오늘 저희와 함께 또 브이라이브 계속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 앞으로도 아, 올 한 해도 행복하게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아, 저 현석이 형 그 안막 시트? 안막 시트? 형 그 기포 다 생긴 거 뭐? 형 거 방 그 안막 시트 저... 아! 아 맞다! 아 그거 지금 다시 살라고 일단은 안막 그거 다시 살라고 저는 두 장 붙여놨는데 그 뭐야 어떻게 돼? 그거 테이프로 옆에 붙여놨는데 그거 있잖아 다련 테이프? 어어 그 검은색 그걸로 쭉 해놨어. 나 안 밝으면 티 안 나. 그리고 시트 그래? 내릴 때 카드로 긁으면서 기다렸어. 아 진짜? 너 하나 큰 거 아예 통으로? 아, 통으로. 어 그럼 나 그 사이즈 제일 큰 거 하면은 딱 자르면은 두 군데 탁탁한 거 딱 돼. 아 이거 다시 봐봐야겠다. 네 예담한테 부탁해놓을게요. 시트 좀. 파이팅이고요. 네. 네 마지막 애교하면서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여러분 날이면 날마다 오는 예담이 애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빨리 따라와. 짜잔. 으이씨. 야, 소피야. 어. 진짜. 어?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케이. 감사합니다. 예. 예담이 많이 축하해주시고요, 여러분. 남은 하루 예담이 잘 보낼 거라 믿습니다. 오늘 브이앱 봐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하고요. 주말 마저 잘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예담이랑 똑같이 생기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예. 드바. 드바. 아니 근데 생각 어떡하냐고. 아 아니 뭐 어떡해.